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경인일보는 9월 로데오 거리, 주한 2030 거리 등 인천 최대 번화가로 손꼽히며 주로 젊은 세대가 찾는 상권들이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이후에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부일보는 인천 지역 24시간 보육 어린이집 중 절반이 적자 등의 이유로 24시간 운영을 포기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호일보는 인천시 부평구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이 이달 프로그램에 참여할 지역 청년을 모집하며 상반기에는 뮤지컬과 춤을 주제로 한 두 개의 소모임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김포 골드라인에서 호흡 곤란 사고가 속출하며 지하철 과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중부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 어린이집 중 24시간 보육 어린이집 운영 허가를 받은 곳은 12곳이며 부평구와 미추홀구 등에 있는 7개 어린이집은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진행 중이나 나머지 5곳의 어린이집은 24시간 보육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지역 내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이 감소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원인은 기존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의 적자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24시간 보육 어린이집 예산 부족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보겠다며 난방비는 올해 하반기 추경을 통해 일부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인천 2호선의 효율적 열차 운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혼잡도 분석과 중장기적 수송 수요 예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 2016년 개통한 인천 2호선은 남동구 운현역에서 서구 검단오류역을 운행하는 길이 29.1km의 노선으로 전체 중 일부 구간의 출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아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시와 공사 등은 전동차를 투입하고 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고 지난해 11월 전동차 6대를 구매 증차했고 12월부터는 오전 혼잡 시간대 38대 열차를 투입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